네, 안녕하세요. 주니벅스입니다. 오늘은 예로부터 알려진 의학서에서 곤충이 어떤 효과로 설명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2015년 중국의 중의학자인 투 요요 교수가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약을 개발해서 노벨의학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투 교수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특효약인 아르테미니신을 뽑아내서 1990년대 이후 말라리아 퇴치에 크게 기여한 걸로 이 상을 받았는데요. 이투 요요 교수가 이 약을 만들게 된 계기가 중국의 고대 의학서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개발한 약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개똥쑥이 학질 이 말라리아의 치료제로 사용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동의보감을 제대로 읽고 연구했더라면 그 노벨상을 한국 사람들 받지 않았을까 뭐 하는 글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곤충의 성분과 효능을 재조명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 고대 의학 서적을 살펴봄으로써 곤충의 활용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대 의학서에서 알려주는 곤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의학적 효능을 지니는 약재로 곤충을 써왔죠. 현대까지 알려진 약용곤충은 약 220여 종에 이르고, 특히 우리의 오래된 동의보감에서는 95종의 충 관련 약재가 실려 있고, 또 이들 충류는 종류에 따라 껍질이나 분말 등을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곤충을 식용으로, 약용으로 이용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고대 의학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영감을 받아서 진행된 각 곤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동의보감, 단골 약재인 굼벵이라 불리는 신전박이 꽃무지 유충인데요. 자, 신전박이 꽃무지 애벌레에서 추출한 인돌 알칼로이드가 혈관 속 피가 굳어 생긴 혈전을 치유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인돌 알칼로이드는 혈전 생성량을 60에서 70%가량 줄이는 것은 물론, 경동맥 혈전증을 가진 동물의 혈전 크기와 생성을 50%까지 억제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 신전박이 꽃무지 유충은 기존에 간 기능 개선 효과나 염증 개선 효과에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혈흔 개선 또한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진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왕진애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왕진애에서 아토피 치유에 효능이 좋은 새로운 항생 물질을 찾아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스콜라 펜드라이신 1이라 불리는 물질은 곤충이 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항생 물질로, 동물 실험 결과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하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이 피부염 증상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투여한 생쥐보다도 42% 정도 더 강력한 증상 감소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아토피에 효과적인 기능성 화장품까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제공은 농촌진흥청 제공 자료입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는 아기똥 소똥구리로부터 분리한 쿠프리신 항생 물질이 염증성 장질환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예요. 만성 장염이 있는 생쥐에 쿠프라신을 투여한 결과 대표적인 증상인 장출혈, 설사, 체중 감소, 과잉 면역 반응 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고, 자, 만성 염증 시 나타나는 부종, 점막 파괴 등도 70% 이상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네 번째 연구 결과는 선태, 매미 허물인데요. 파킨슨병을 개선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국내 연구진이 동의보감에 기록된 매미 허물 추출물이 경련이나 경직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점을 착안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파킨슨병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산하의학과 세포수명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하는데요. 이 학술지는 SCI급 논문으로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죠. 그리고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 떨림, 경직, 느린 운동,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자, 앞으로 노령화 시기로 가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성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외 연구 결과를 보시면 중국에서는 전갈, 수질, 선태, 오공, 자충, 동물생의학 5종과 인삼, 작약, 용내, 생물신약 3종으로 구성된 혈관질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약용곤충들이 효과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특히 뭐 혈행 개선 쪽에 효과가 집중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네요. 혈행 개선 쪽으로 곤충이 많이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에서는 바퀴벌레의 뇌 조직과 신경계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항생 물질이 들어있다고 밝혔는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하나인 MRSA를 90%까지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곤충의 천연 항생 물질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고 의학서에서 영감을 받아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약용곤충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몇 개만 살펴보더라도 기능성 식품이나 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많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제품이 나오는 대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의 활용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특히 식용곤충으로 분류되는 고소의 쌍벽이, 뭐 꽃뱅이, 장수의, 벼메뚜기 등그 자체로도 우수한 영양학적 가치를 지니며 기능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수한 단백질 조성으로 근육 생성에도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즘은 곤충을 아주 위생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가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고 의학서에 나온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곤충이라 하면 단단한 껍데기에 두 쌍의 날개와 여섯 개의 다리가 있고, 현존하는 동물계의 70%를 차지하는 생물군이며, 80만 종과 1,000경 마리의 개체수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수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곤충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환경과 식량 문제로 어둡게만 표현되는 우리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니벅스였습니다.